꼴랑 99골드의 희귀유물을 살수 있는 찬스. 오예. 저주받으려고 물음표 좀 가볼까? 뱀 나와도 한다. 근데 맵이 좀 엘리트 다 길박하고 있고, 이거 불물물엘엘물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1630님 관로 감사합니다. 여타 뭐가 엄지 입을 걸 그랬나? 시작 힘 벌써 2됐죠? 으심 이도류 클로스 라인. 너도 약화 나도 약화. 박치기로 공격하되 더 자주 잡을 수 있게 하죠. 제거할 거 있나? 의심 씌울까? 의심 힘인데. 덱좀 불리면서 가려고 해요. 여기서 마카도 잡겠다. 북할 덱 없을까? 북할을 쓸까? 북할이 낫겠죠. 코스트 대비도 세잖아. 얘네들 상대할 때는 머검이 더 낫겠지만. 이제 의심 잡힘. 의심. 싸우다가 갑자기 뱀 생각나는 거임. 그래서 이 악화 걸림. 흑옥 부적까지. 이걸 흑옥 부적을 줘? 이거 완전 저주각이다, 이거. 오예, 지옥불. 본격 저주받은 덱. 전사님 반갑습니다. 지옥 불고 몇 뎀이야? 이거 안 죽지? 그냥 강타나 때리자. 봉이 개구리. 분노도 넣을 만하겠네요. 킹라손. 여기서 자고 엘리트 두 마리 더 갈까? 괜찮아 보이는데?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지. 연사, 지옥검.
공격 카드 워낙 많아서 연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의심 첫 턴에 잡힌 거좀 아픈데. 빨간 애굴까지 흘려보내기. 상남자실은 고통파열각. 스테로이드는 보스가 써봅시다. 그냥 좁혀는 덱. 이거 종 나와도 되겠다. 완전 종각인데? 연연연. 공 잡으면 힘 플러스 3이잖아. 이거 개구리라서 충격파도 괜찮으려나? 나중에 타락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다. 충격파 3턴 약화, 3턴 취약이면은 충분하겠죠? 그러면 연사를 강화하자. 와, 체력 깎이는 거 봐. 아, 마음에 든다. 아, 진짜 마음에 든다. 충격파 걸고 넘길까? 킬각이라고요? 마시면 그럴 거 같긴 한데. 그냥 마실까? 네, 마시자. 네, 마시고 기분 내. 무적 파리. 무적 넣을까? 무적 특 무적 아님. 종이다. 아, 기준 괜찮아. 들어와. 힘 5. 엘리트 가자, 엘리트. 덤벼. 엘리트 하나, 둘. 저기로 갑시다. 야씨. 아유, 첫 턴에 다 잡히냐? 쓰레기 같은 앤드. 핸드 수준 봐라. 북할 또 나왔구요. 와플. 그 외엔 딱히 집을 거 없지. 넘겨. 저주 좀더 줘봐. 규준도 들고 갑니다. 발굴 완타 위압. 발굴로 연타 가져올 수 있긴 한데 별로 도움 안 되겠지? 변화. 규준 변화할까? 몸부림 변화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체력
육도준. 아예 몸부림 또 나왔어? 아니, 방금 지웠잖아. 에헤이. 북한이나 연타 같은 거를 좀 강화를 할까? 열사 연타. 아이 규준. 법 규. 법 규를 준수하십시오. 한계 돌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독 성알 흘려보내기. 깨알 같은 북한을 수집가. 매끄러운 돌. 기사회생. 이도류는 필요 없겠지. 에거 코스튬물도 또 필요하다. 이쪽으로 갈까, 차라리? 아니면은, 여기로 갈까? 불 지금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수치? 힘채. 저주 다섯 장도 점수가 하나 있죠. 한계 돌파 안 나오려나? 힘 포션. 화염 장벽 절단 클로스 라인. 징끈 북한. 북한 빠따 주시바. 칼치책이다. 니가 세나 내가 세나 보자. 칼치책 오목해졌죠? 111. 깝치고 있네. 으딜, 으딜 칼치책이 지금. 분노. 부패. 벌써 저수를 8개를 모았어? 제정신이 아니냐, 이거. 저주받은 아이언클레드. 내 지옥불. 가져가도 별 상관없긴 해. 전투 최면 요런 거 나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옆에 거 때릴 걸 그랬나? 이래도 기본 체력보다 많아. 미친. 강하다. 어포. 지옥불. 왕관. 엘리트 물음표.
물물 엘엘엘 잠깐만 여기 상점 가려면은 그래도 여기가 엘리트 많지. 엘리트 상점, 엘리트, 엘리트. 현돈이 이거 카드 더 집어야지. 이거 저주 너무 많이 잡힌다. 성수 나오면은 안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먹으면 미래가 없잖아. 네, 물론 이득이 지금도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는데. 힘 떡락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서. 이런 게안 되잖아. 아, 완타라도 넣어놓는 게 맞을란가? 주준 저거 바꿀까? 아, 수비 바꿉시다. 아, 이두류가 왜 나와? 지금 드로우도 없어서 어차피 세장 쓰면 끝일 것 같거든요? 쌍절곤 각을 못 봤네. 이게 규준이 나와도 지금 세 장밖에 못 써, 어차피. 어차피 세 장밖에 못 씀. 네, 무감각 주업이네요. 피 140이다. 네. 너무 아프고. 미라손 저건 또 언제 먹었대? 아이, 저거 좀 잡아오. 아이, 에임. 에! 엘리트 하도 때려잡아서. 돈이 많네요. 아니, 돈이, 돈이 많어. 큰일 났다. 빡빡빡. 북한이 더 세죠. 죽어. 빼. 아, 체력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대체? 전투체면 드디어 나왔다. 멤버십 카드 하나 사고. 전투체면, 비상단추, 펜촉, 공격 포션, 카드 제거. 수비 지워야 되죠. 시계도 사줍시다. 이 정도면 됐지. 화영요. 나쁘지 않을 듯.
알차게 쇼핑했다. 자야겠죠? 체력이 곧 아이 부적 잠깐만. 이거 유적 유물 버리는 것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삼북한 병권계? 유물 점수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뭐 넣을 만한 거 있나? 치약, 강섬, 어족 다 좋네. 아, 다 좋네. 48회복이면 오버힐이니까 뭔가 강화를 하자. 비 엄청 사네 진짜. 아니면 잠을 잘까? 어차피 엘리트에서도 또 엄청 으드맞을 텐데. 어차피 체력이 덱파워잖아. 아, 드루 감소구나. 한돌 어디 가냐? 펜촉. 오우야. 달달하다. 가면 정수. 아니, 가면 왜 지금 나와? 장난? 체력 10또안 되는 것 때문에 자는 거는 좀 그렇죠. 북할마저 강화할까? 충격파? 세 턴 안에 잡지 않을까요? 비상단추 나오면 띄워드릴게요. 아, 내 편촉 불편.
규칙 준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정말 무섭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규칙 준수. 아흑. 방어도를 40 잃었습니다. 다음 두턴 동안 카드를 통해 방어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공물로 막아진. 근데 손상을 못 막음. 갓격파. 거의 보스랑 체력이 비슷할 정도로 많은데. 시참은 당장은 기획되어 있는 게 없어요. 시참 컨텐츠가 워낙에 좀 어려운 컨텐츠라서. 전투 최면. 지옥불 바로 날릴까? 아, 부칼이 더 세겠다. 인공물 필요할까요? 딜을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포션 얼마나 차지? 일단 해골 볼수 있으니까 비포션에 껴놓고. 아! 펜촉. 아, 뭐 어쨌든 깬것 같아. 포션 16세고. 진짜 피지컬로 깨는 덱인데. 그냥 무식하게 센 피지컬 덱. 그냥 다 맞으면서 다 때려 팼어. 재밌었다. 아이언클래드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주. 약간 RPG 덱이었는데. 레벨업하고, 레벨업 많이 해서 그냥 다 때려잡음. 한돌 있었으면 힘 진짜 많이 올랐을 텐데. 엘리트 정말 열심히 때려잡았죠. JRPG 덱. 1일 도전이 아닙니다. 20승천입니다.